안녕하십니까. 서용석입니다. 작년에 한의원을 그만두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인한 집단 유급 사태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가 93년, 96년도에 한의대생들이 결국은 96년도에 유급을 전체 1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음이 짠한 마음이 생겨서 그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났는데 친구인 여기 대구대 이 교수하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데모를 하고 유급을 하는 게 맞았는가 얘기를 좀 하다가 지금 같았으면 수업 거부를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둘 다 좀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93년도 입학할 때는 신입생이었고 지금 의대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지금 수업 거부를 한 상황을 93년도에는 9월 달까지 수업 거부를 했고 그리고 예과 2학년까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업을 들어서 유급 사태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다시 또 한약 조제 문제 때문에 수업 거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은 10월 달에 전체 유급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때 제가 대구 한의대 학생회장을 하고 있었고 경상도 지역에 대구 한의대, 동국대, 동의대 이래서 동한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책임을 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찌됐건 우리는 불합리한 일을 당했고 수업 거부를 불사하고 어찌됐건 약사분들이 한약을 지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지를 하는 데모를 하고 수업 거부를 하고 그리고 1년 유급을 당했습니다. 약간의 일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에게 명분이 싸울 명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업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수업 거부를 하고 유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책임을 지고 뭐 그때 당시에 학교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유급 사태에 몰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일은 안 겪어보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을 하는 당사자들이 정부, 뭐 한의사협회, 한의대생, 학부모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면 정부, 전공의단체, 의사협회, 의대생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촉발한 것은 결국은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정원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부가 세부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정무적으로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무책임한 정부이기 때문에 향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의사협회, 전공의, 학생, 그리고 뭐 환자단체 이래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얘기를 해서 끌어나갈 수가 있는데 아예 그 협의체 자체를 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정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정부가 이긴다는 게 결국은 정원을 하든지,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자기를 책임을 안 지면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 의사 표현을 하는 과정에 수업 거부라는 방법식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데모를 한다고 해갖고 결국 바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유급이라는 사태가 됐을 때 결국은 개개인들이 다 책임을 피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사협회의 이야기를 의대생들이 똑같이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입장차가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지금 현재 의사가 되어 있는 많은 의사협회의 협회별 내에는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20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인원수를 동결했기 때문에 의사들의 전체적인 페이가 높아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개업해 있는 지금 현재 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을 잘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국민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맞는 정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의사협회 지금 집행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현재 지금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 의료 상태라든지 국민들의 의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든 정책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주된 업무는 건강보험료 그런 거 수가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더해서 그 의사협회에 있는 회원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의대생들은 과연 그러면 의사협회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동조를 해갖고 같이 데모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 문제를 만들었던 정부와 의사협회, 이 두 사람들의 강대강 대치,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본 스탠스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의대생으로서 과연 내가 이 싸움에 참석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전체적으로 의료 인력이 불균형이 되는 것이 그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어찌됐건 여러 트랙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의사제든지 공공의료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의사협회는 일단은 의사가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주는 게 자신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의대생들이 이 싸움에 참석에 참여를 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정원이 된다고 하면 과연 교육이 될 것인가?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실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수업급을 통해서 본인들이 유급을 감수하고 여기에 참전한다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의사협회가 이렇게 의사, 의대 정원을 동결을 하고 20년간 이렇게 끌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의대 지방생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의대를 나왔지만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뛰어난 사람들이 저는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똑똑한 사람이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런데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개발하지 않고 단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의대를 지망을 하게 돼서 결국은 모든 수험생들이 의대를 지망을 1순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학과가 서열화가 돼버렸고 그리고 의대에 가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의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계속 피를 줬고 우리나라 교육체계 전체에 있어서 전인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어찌됐건 편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지금을 바꿔놨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대로 와서 결국은 국민들과 지금 의대 지망생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더 힘들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의사협회가 할 일과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 의대생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데모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나의 많은 경쟁자들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되게 좀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입시정책 그리고 무리한 정원이라는 부분이 엄밀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드는 것도 정부에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350명 결국은 각 대학교에서 5% 정도의 정원을 해야 교육이 되고 그 사람들이 숙련이 되고 실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합리적 제안을 했지만 그때도 의사협회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의료 수가라든지 다른 모든 거를 해갖고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결국은 그걸 접었어요. 강행을 하기보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로 봤을 피해는 결국은 앞으로 올 사람들이 결국은 힘이 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전에 96년도 유급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달이 되니까 저희들이 유급사태가 왔죠. 그래서 그때는 복지부였죠.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대책을 내라. 내년도 그 입시생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의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80% 정도, 70%에서 80%의 신입생들은 무조건 뽑게 시행령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에 저희들이 70% 정도 신입생을 받게 되었거든요. 자, 유급사태가 되었고 그러면 6개 학년이 전체 한 해 졸업생이 없었어요. 물론 11개 한인과 대학 중에 제때 졸업한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까지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거는 편법을 써서 어찌됐건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졸업을 시켰어요. 근데 뭐 그 학교를 비난할 마음은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해 한 800명 정도가 그 졸업을 하게 되는데 못하게 되었죠. 결국은 데모를 해가지고 그 약사들은 한약 조제 시험을 쳐갖고 한약사를 그 약을 짓게 되는 걸 됐고요. 우리가 유급을 당하면서 정부에서 들어준 거는 뭐냐면 공중보건의하고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래서 한약학과가 생기게 된 게 그때 데모를 통해 갖고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한의사도 있고 한약사도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하겠다. 그래서 한약학과라는 것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중보건의가 된 게 제일 큽니다.
그래, 너희들 그 유급을 했고, 어찌됐건, 이런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정부가 그러면 공중보건의 제도를 활성화해 주겠다. 그래서 94학번부터가 공중보건의가 실제로 됐고요. 93학번 저희들이 그때 본과 영역이었는데, 저희들은 TO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한 200명 정도만 남자 졸업생 중에 경쟁을 해서 공중보건이 군의관으로 갈수 있게끔 이 제도가 되었고, 94학번부터는 거의 공보위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역을 다녀왔어요. 지금도 의대생들 보면, 그럼 휴학을 하고, 그럼 뭐 군대 갔다 오겠다, 18개월. 시간적으로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를 마치고, 군의관이든 공부를 하게 되면, 7년, 7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2년만 더 가면, 빨리 갔다 오면 안 좋겠나. 그런데 그거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이 사람들이 숫자가 결국은 다시 복학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왔던 신입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학생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우리나라는 전공의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가야 어찌됐건 이익이, 그게 내, 나, 저의 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1.5배 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전문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군대까지 나이가 많고 걔들하고 경쟁해서 지면 그냥 일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군대 18개월 갔다 오면 되지. 근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그래 졸업하고 나서 200명 TO에 들지 않아서 군대 현역을 갔다 왔습니다. 현역을 갔다 오고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저희 데모를 할 때, 저희들은 그때 약사단체하고 우리 한의사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약세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린 전공의도 없고, 전문의 제도는 그 뒤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누가 봐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의대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우리 직권에 있는 그 국가의료법에 직능이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전문가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은 싸울 명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후회는 없고, 그래서 어찌됐든 피 터지게 싸워서 결국은 약사분들이 한약을 짓고 만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 약사분들이 한약을 조제를 하느냐, 생각보다 한약재를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수익에 비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의원에서도 한약을 짓는 것보다 주로 원예탕진이라든지 약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아예 넘겨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한약이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서로 못 짓게 되게 만들고, 건기식이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제일 이익을 본 거는 정관장이에요. 그러니까 약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실제로는 정관장이라든지 대형 제약업사들이 이런 건기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두서 없이 얘기를 했지만,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졸업을 하고 유급을 했지만 한의사들은 실제로 진료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해 졸업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낮겠죠. 1년은 자기들이 훨씬 쉽게 있잖아요. 이익을,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할수 있었겠죠. 그리고 96년, 97년 이두개 학번 어떻게 되냐 했냐면, 졸업할 때 한의대 합격률이 80%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보통 합격률이 보통 91%, 92% 이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96학번, 97학번이
한의사가 될 때 80%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또 나와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2배수로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들게 있잖아요. 처음에 사회 첫 발을 딛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급을 하고 책임을 저희가 졌겠죠. 저는 학교에서 재적 통보서까지, 저희들은 수업 거부도 안 했지만 등록금, 2학기 등록금도 안 냈어요. 수업도 안 하는데 등록금 내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재적 처분 통지서까지 받아봤어요. 그래서 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막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나중에 저희들 유급이 확정이 되고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졸업을 했지만, 한의사들은 손해본 게 거의 없어요. 싸움은 한의사생들이 했고 명분을 얻었죠. 유급을 했고 우리가 책임을 다 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한의사들이 돈을 모아갖고 유급한 사람들한테, 아니 1년 등록금에 있잖아요, 얼마나 더 있잖아요, 주는 게 맞죠. 실제 아니 좀 일반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한의사 옆에 한의사가 된 사람들이 이걸 대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분이죠. 그러니까 그 한 약사분들이 한약을 못 지게 하는 거는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직권, 그 직능을 침범해 왔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에 싸웠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일단은 그런 마음으로 싸웠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해서 유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가를 이렇게 그 친구하고 좀 거기 한번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한의사들만 편한,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졸업한 사람들을 졸업 안 하고, 그죠? 그렇죠. 그 중간에 낀 학번이 있어요. 거기, 제가 들어갔을 때, 90학번부터 해서 93학번, 요 낀 학번은 싸움은 싸움대로 하고, 군대는 군대로 가고, 아무 혜택 못 받았지만, 그게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학번은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공중보훈이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좀 대우를 훨씬 더 받고 군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당연하게 데모를 해갖고 우리가 유급을 불사를 하고 싸워야 된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제가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수업을 들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수업을 듣는다고 해갖고 세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기엔 유급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까지 버텨낼 필요는 없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싸움을 하는 거는, 자 보십시오, 정부, 약사,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정부, 의사협회 이렇게 싸워요. 근데 학생들은 거기서 수업 거부라는 걸 통해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하세요. 결국은 피해는 지금 수업을 거부를 하고 유급을, 만약에 이게 수업 일수가 있잖아요. 한 9월 말까지 가야 뭐 유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해봐서 압니다. 왜냐면 계절학기하고 막 이렇게 끼어 맞춰버리면, 물론 의대 학사일정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다 맞춰주죠. 그렇게. 그렇지만 결국은 얘가 2학년 그 2년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계속 수업만 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본과 1학년 돼가지고 이제 본과 1학년 여름방학 때 겨우 처음 방학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개인적인, 그때는 그래도 유급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졌었고, 지금 의대 분들이 수업 거부를 하면서 여기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의대생분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싸움은 정부하고 의사협회를 하라고 하세요. 전 국민을 위해서 그걸 하든지 의사협회가 자신의 앞으로 생기는 지금 현재 있는 의사분들에게 권익을 대변해서 해가지고 절충안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이 하시는 데모를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공의 보면 제가 전공의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의사협회에서 주로 보대는 전공의거든요. 우리 옛날에 한의사협회 정부 우리하고 싸울 때는 한의대생이 주력이었어요. 전공의분들이 주력 부대로 정부하고 싸우는 대책점을 만드는 거예요. 선봉부대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해서 이거를 막을 건지에 대해서는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전공의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피해는 전공의분들만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피해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한테 가게 돼요. 왜냐면 그분들이 전공이 수련되는 일정이 문제가 돼버리고 군에 가버리고 하면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이라든지 기관산업에서 해야 되는 그 필수인력들이 거의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개인도 피해가 있고 국민도 피해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거는 뭐 적당하게 의사가 되셨으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각자가 가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 의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시는 의대생분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의사 표현을 하시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의사 표현을 하십시오. 본인들이 이 싸움에 본인들이 피해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인생이 되었을 때 본인들한테 엄청난 힘든 과정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원이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안 되겠어요. 타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있잖아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연히 교육법에 교육을 한 교육 인원수와 있잖아요. 학생들 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2,000명을 더 정원해서 그게 나중에 실습에 그게 됐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책임한 정부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막으면 끝이에요.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결국은 책임을 지는 거,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쉬는 날인데, 옛날 일도 좀 생각이 나고 답답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제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논의를 좀 하시고 수업을 들으세요.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세요. 그게 본인들한테 제일 큰 문제지. 의사 정원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국가 그 의료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정부 그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이분들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어렵게 의대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를 보지 마세요. 피해를 보지 마시고 정상적인 대학의 낭만도 느끼시고 공부하실 것도 충분히 공부하시고 잘 수련을 하셔서 우리 국가의 향후에 좋은 의사분들이 되시는 것들이 본인들이 하실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외람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93년도, 96년도, 특히 96년도에 제가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인들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무책임한 어른들 싸움에 학생들이 더 마음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